체크가 맞는 장면이 있어. 응. 이것까지 몰랐어. 두 단으로 있었지. 다 믿으시면 영화상에 나온 그 딱 약간 옛날 방파도 오늘 데리고 와야지. 잠시만. 네, 선진님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번에 페아님과 함께 이 핫토이 아이언맨, 이 메카닉의 세계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들어보려고 또 한번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아니, 처음에 이제 뭐 에코어택도 하시고, 워사이드 조언도 하시고, 네. 전체적으로 그런 협업들을 하시다가 핫토이로 들어오시면서 처음 이제 같이 작업한 작품이 바로 역시 쿼터 사이즈의 마크 45를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거 만드실 때 뭐 에피소드는 없었을까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갑자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기대감, 감사함, 부담감 막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네. 와이프한테도 당분간 내 얼굴 쉽게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그래가지고 얘를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고 그동안 핫토이에서 했던 아이언맨들을 좀 검토를 하고 기믹을 체크하면서 아 핫토이 아이언맨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은 제가 왜 그러냐면 제 나름대로 막 만들면 만들고 좀 이걸로 많이 감을 잡아요. 보면 뒤에 뭐 이런 이제 플랩들 열리는 거랑 네.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같이 영화 고증에 맞춰서 뭐 재현을 하신 거죠. 이두박근 올리는 거를 여기서 처음 제가 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네. 이 관절이 사실 90도 이상 올라가려면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경첩으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90도 이상 구부릴 수 있게 만들어준 네. 요 기믹을 어떻게 보면 개발하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붙어있는 상태로 이 각도로 움직이려면 네. 디자인을 어딘가 변경을 하거나 어떤 디테일을 희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서 있는 스탠딩 상태에서도 원래 갖고 있는 디자인을 놓치고 싶지 않고 구동을 더 시키고 싶어요. 고민의 결과물이죠. 이런 이중관절은 원래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것도 개발을 하신 거예요? 아, 이중관절은 원래 관절을 딱 하나씩만 넣는 게 제 목표인데 아... 그러려면은 마술 같은 일을 못 가져가죠. 뭐 빼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영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3D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사라져요. 네. 그렇죠. 사라져서 파이팅 액션도 나오고 막 무릎이 땅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사라지고 나타나고 영화상에서 그러는데 네. 실제적으로 피규어를 그걸 구현하려다 보면 관절이 하나로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나를 쓰는 관절을 개발을 하긴 했는데 네. 그걸 만들면 단가가 사실 뭐 팔뿐만 아니라 무릎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와 이렇게 내려가죠. 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거지죠. 어거지 이렇게 잘하는데. 아이 액션 피규어는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메커니즘이 이렇게 딱 들어가 주면서 얘가 이 종아리가 허벅지에 닿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들에 사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은 수십 번을 해요. 그거를 수없이 반복을 해야지 이게 나오고. 처음에 이거 마크 45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네. 그 뒤에 또 어떤 거 작업하셨어요? 헐크버스터. 그거 하신 거예요? 네, 헐크버스터를 이제 원래 진행하던 매니저들이랑 제가 중간에 투입이 돼서 같이 이제 협업을 또 했어요. 이거 약간 수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바뀐 게 처음에는 그냥 그 상체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영화처럼 전신샷으로 태우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제가 좀 특명 아닌 특명을 좀 받아서 안쪽 부분을 제가 개선하는 작업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저도 딱 실물 양사품 봤을 때 되게 그걸 만족감이었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홀버에서 약간 신임을 좀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그 홍콩 쪽 매니저들도 워낙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예. 아 존존하죠. 아 예. 그냥 나 잘해요 해주세요. 잘하긴 잘하죠. 아 그래서 월크버스터 이후로 그러면은 쭉쭉 지금 계속 나오는 아이언맨 이 뭐 네. 제작 과정에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앞에 마크스 쿼터 마크스 정말 모든 걸 다 맞췄습니다. 근데 진짜 티가 나요. 저는 사실 피아님을 모를 때 이걸 리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이언맨 진짜 많이 만져봤다면 많이 만져본 사람인데 이거 만지면서
진짜 1등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변화 없어. 아. 제가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네. 보면은 항상 드는 생각이, 가라다. 딱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진짜 이거 잡고. 가라다. 저 자신을 여기다 진짜 가라다 했거든요. 아니,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포인트에서 뭐 저는 이제 감동받았냐면, 원래 아이언맨 이 마크 2, 3가 이 조립이 될 때 타다다다닥 하면서 얘네가 타다다다닥 갈비뼈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얘네가 기가 막히게 막 움직인다고요. 사람도 움직이 하면서 막 그치? 돌고 막 조이고 이런 거 그거야. 움직이 네.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타다닥 되는데 그게 이런 갈비뼈들 마다마다 진짜 이 안에 다 이걸 넣으셨어요. 이런 부분들 살아있는 것부터 해서 오른발에 갈아 넣은 거는 팔. 이게 사실 원래 보통은 파츠 교환식이 아니고 실제로 기믹이 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본사 쪽에다 여쭤봤어요. 이거 영화처럼 만들어주세요. 영화에서 보면 한 팔에 부채도 나오고 미사일도 쏘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근데 12인치 사이즈는 공간이 안 돼요. 그렇겠죠. 하고 싶어도. 근데 쿼터 사이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막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100% 재현은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얘가 만약에 실존한다면 이것까지는 재현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됐죠. 나 지금 오랜만에 만져보는데 나 이거 어? 이거 필요한 건지 몰랐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아이언맨고가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네.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얼굴 부채표를 막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 이거 이쪽에 지금 숨겨져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 이것까지 몰랐어. 와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접혀요. 이거 뭐 나는 뭐 한 여기 안에만 지금 한 7번 8번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이 작은 이 공간에 미사일을 다시 넣어주고 닫아주고 얘도 벌려진 걸 다시 닫아서 이 약간 이제 볼록 나온 요런 느낌을 바뀌어서 다시 내려서 경첩으로 딱 마무리를 해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 이것도 어깨 관절을 딱 열었을 때 이게 뒤쪽을 빼주잖아요. 뒤를 빼주면서 열어주면서 사실 90도 이상을 올린단 말이죠. 영화상에서도 레이어가 두 단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치 어깨도 열렸어 맞아. 와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 혹시나 이 마크 3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 제 영상 찾아보시거나 이상훈 아니면 마크 3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아 이것도 얘기 안 했어요. 여기도 이거 열려요 플랩. 네네. 플레이어라고 하죠. 여기 네. 열려가지고 이거 원래 12인치에서는 탈부착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만나면 되게 감사하게 잡았어요. 공간이 있으니까 네. 좀 넣고 싶은 게 있으면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근데 12인치는 정말 좀 애를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얘가 진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거 마크 5도 진짜 많이 열려야 되잖아요. 네. 진짜 갈아 넣으셨겠어요. 얘는 반 정도. 이 가슴에 이 체온 네일 부분이 있어요. 오, 네. 이 부분이 나름 애를 먹었던 게 뭐냐면 네. 이 지금도 이렇게 요 살짝 떠 있어요. 네, 떠 있는데 이걸 끝까지 밀면은 오 되네? 네. 뭐야? 이걸 끝까지 밀면은 밀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밀으시면 영화상에 나온 그 딱 오 이거 딱 펼쳐지네.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팔을 앞으로 뻗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걸리면은 원래 디자인을 해치고 싶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연질로 쓰면은 퀄리티는 또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 저를 갈기 시작했죠. 이걸 또 갈아서? 잘 때도 체스트 레일 이 부분 계속 고민하고 하다가 아 한번 나눠보자. 나눠서 기믹을 추가해서 액션을 추가할 때는 접어서 루프 공간을 확보하고 아... 차렷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원래 그 디자인대로 그 유지를 시켜주고 아... 얘 가슴 부분이 나름 조금 되게 힘들었어요. 네, 여기 지금 이쪽 보시면은 쫙 펼쳐서 끝까지 나와줄 수 있게. 아 이거 내가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뭐 지금도 뭐 리뷰 스킬이 뛰어나지 않지만 그때는 그냥 진짜 언박싱해서 이야 우와 우와 하나 끝났거든요. 와만 한 4천 번 했던 것 같아요. 와 와 우와 우와
발표한 거 이거 수트업 겐트리 네. 마크5 그거도 네. 참여하셨죠? 네. 되게 오래전부터 기획이 됐는데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왜냐면 영화처럼 만들면은 이거 제품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전선 난무하고 만드니까.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장면을 우리가 메인으로 쓸 것이냐. 고민에 고민을 좀 거듭하고 담당 매니저랑 여러 가지 이제 컨셉을 잡았었는데 이제 최종 컨셉이 나온 게 지금 보신 그거였고 그 슈트케이스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본사 매니저.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저희가 발표된 이제 최근 작업까지 보면은 네. 마크5 수트업을 지금 만드셨단 말이죠. 네. 근데 피아님이 원래 그 약간 시그니처로 하셨던 EE 이터널 엠파이어 그 컨셉으로 핫토이에서 아이언맨이랑 워머신 코믹스 버전이 지금 출시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와 이거 일단 박수 한번 쳐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퓨처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가수다 보니까 곁들이 아니요 곁들이 메인 네. 디자이너시잖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우리 피아님 인스타 가서 보시면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괜찮은 분 메인 캐릭터들의 디자인이 투명 피부를 갖고 안에 메카닉을 갖고 있는 기본 컨셉을 갖고 있어요. 네. 이터널 엠파이어에 등장하는 이제 그 아이언 소울이라는 종족의 기본 컨셉이 무조건 투명 외피. 아, 신발에도 하시잖아요. 나이키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르의 부위는 받지 않아요. 본인 안경에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했습니다. 했습니다. 작업을 계속 하다가 아이언맨도 제가 좋아하는데 기존 아이언맨보다는 코믹 버전, 오리지널 버전 아이언맨에 잘 맞겠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언젠가 이걸 내 개인작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그걸 디자인을 했는데 핫토이 분들이 마음에 드셨나봐요. 투명 커버가 단가가 엄청 비싸요. 저는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 되게 감사합니다. 밑마피거든요. 밑마피. 믿고 맡기는 피아. 모형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우러러볼 수 있는 대상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이제 뭐 수집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일들을 꿈꾸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아 저런 일 너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당신이 이거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는 만약에 잘하는 건 뭐겠어요? 야 좋아해. 그러면은 저는 콜렉터로 남아요. 오케이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컬렉터로 남고요. 네. 나 잘해. 소질 있는 것 같아. 너 인생에 남은 인생을 살아도 상관없던 거 같아. 아 그 정도까지? 네. 그 정도 각오 없이 모형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아... 막연하잖아요. 내가 이 모형계를 뒤집어 보겠어 이러는데 지금 당장 라면을 먹어야 돼. 얼굴에는 막 하얀 버즈피가 한번 들어보니까 아니 본인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지금 하지 말라고 거의 이 정도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뺏을 수 있어요. 와 멋있다! 멋있다! 어 뺏을 수 있을까요? 멋있다! 제가 설명하자면 저는 경쟁 부정하셨어요. 와 끝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좀 저도 약간의 갈증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좀 재밌을 텐데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 얘기를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된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하루가 된 것 같고 이 자리 만들어주신 상황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시면 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다 나올 생각이 있어요. 아 진짜 피아님이 이제 디자인하신 코믹스 아이언맨과 워머신이 나오면 네. 한번 나와서 같이 언박싱 해보면 안 됩니까?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나이가 한 3-4살 좀 넘어서 함께해주신 피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